카톡 고백 32강? 오케이. 아, 아 이거 이거야? 아 어렵네. 내가 받으면 진짜 더 극혐이고 더 킹 받는 거? 오케이. 뭐뭐야 뭐해? 그냥 있어요. 오빠랑 밥? 전 이미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아하 그렇군. 혹시 나랑 밥 먹기 싫어서 일부러 답장 늦게 한 거 아니지? 그 와중에 일부러 계시러 일부러 답장 늦게 한 거 아니지? 그런 거면 삐진다. 아니에요. 근데 톡 메일 보내시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오케이 거기까지. 앞으로 안 할게. 하트 깨짐. 이게 더 극혐이죠? 이게 극혐. 개 찌질해요. 아 요거는 글이 좀 안 보이는데 한번 줌을 좀 해서. 오빠가 큰맘 먹고 누구누구한테 쏜다 한 다음에 총 모양. 야 아 이거 너무 글 조그매. 야 빠꾸 나 누구누군데 참나 지금 과 애들이랑 술 먹고 있거든. 가만 보다가 참다 못해 말하는 건데 네 요새 소문 존나 안 좋아. 복학하고 이리저리 여자애들 다 찔러본다고 10학번 동기인 내가 다 창피하다. 그만 좀 보내. 오죽하면 이 여자애가 나한테 거절할 줄 몰라서 말하겠냐. 나 진짜 적당히 좀 해라. 좀 정신 차려. 네가 뭔데 누구누구 폰으로 보내냐? 개찌질해. 야 군대 갔다 온 남자 맞냐? 내가 다 쪽팔린다. 네가 뭔데 지랄인데 병신아. 야 이 씨오삐읍 새끼야 꼬우면 맞다이 뜨던가. 네 씨바 지금 어딘데 나와. 저 얻어 터질 새끼가 깝치지 말고 발 닦고 자라. 야 네 지금 부천이지? 내가 글로 간다 개새끼야. 기다려라. 와봐 병신아. 배라로 와라. 다음 사람. 내일 뭐해? 일시백점. 어우, 아, 너무 병신 같아 이거. 일시백천만? 이거 웃긴데 그냥? 좀 병신 같긴 하지만 이게 더 싫어. 이거 진짜 찌질해. 그쵸? 얘가 레전드. 나 너무 웃기네. 너 진짜 좋아해 유유. 난 아닌데 흐. 내가 그렇게 싫어? 응. 못생겨서? 응. 그리고 성격도 짱. 레전드 짱시 룸. 진짜 싫어 보여. 아 이건 또 뭐야. 이거 오타쿠의 그건가 봐. 오키 잘자. 야 누구누구 잘 들어. 땡. 넌 정시 모집에서 탈락하였다. 학식도 같이 안 먹어주는 니년은 더 이상 나의 썸녀가 아니다. 이거 뭐예요? 누구 오빠 맞아요? 이응 이응. 아니 이거는 이거가 그냥 웃긴 거잖아. 웃긴데? 이거 별로 안 싫은데? 얘는 죄가 없잖아요. 오케이 나 얘가 더 싫어. 얘는 별로 잘못 없잖아. 얘는 그냥 웃긴 거지. 아 이게 난 진짜 더 싫어요. 미리 보기 방지. 이거 시험 끝나고 밥이나 한 끼 먹자 이랬는데 씹은 거예요 하루 종일. 왜냐면 오후 9시에 보냈는데 이제 오전 10시까지 답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왠지 같이 밥 먹기 싫으니까 일부러 카톡 확인 늦게 해서 답할 타이밍 놓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 이런 나의 오해를 풀어주지 않으렴? 미리 보기 방지. 크크크 밥은 따로 먹자. 밥은 원래 따로 먹는 거 아님? 그냥 같이 안 먹을래. 진짜 찐따의 정석이다. 이거 너무 싫다. 밥은 원래 따로 먹는 거 아님? 괜히 약간 좀 또 쿨한 척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알아. 그냥 같이 안 먹을래. 얘가 훨씬 싫죠. 응한제노는 그냥 뭐 불쌍하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나왔다. 얘가 개극혐. 이렇게 생긴 앤데 크크크 내가 얘 좋아하거든? 응응 얘 괜찮게. 그냥 아니면 궁금하지도 않았던 거 아니야? 이응이응. 근데 지금 얘보다 네가 더 좋은데 나 어떡하냐? 물음표. 금원씹. 진짜 진정한 금원씹. 얘가 더 싫어. 콜당어 나왔다. 콜당어. 콜당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전 중에 고전이죠. 미안한데 우리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될까? 상처받지 말고. 콜. 오, 욜, 쿨? 아니, 쿨, 잘못했어. 오, 쿨한데, 나 지금 콜당어에 꽂혀가지고, 갑자기 냅다, 쿨? 쿨한데, 당근.
당근 당근. 나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뚝딱이냐? 갑자기 쿨 당. 우리 어색해지지 말자. 오키. 아 너무 웃겨. 얘가 너 좀 찌질한 것 같아, 그쵸? 얘가 너 찌질해. 진짜 상처 진짜 최고조로 지금 상처 받았는데 콜 당근 오키 하면서 상처 안 받은 척 하는 게 너무 웃겨요. 콜당오. 아 이거 요게 더 싫어. 크리스마스에 아니 시간 응 그래. 크리스마스에 아니 크리스마스에 아니 시간 응 그래. 아 개웃기네. 그리고 거의 10초 만에 크리스마스에 아니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요 이거 개쎄지 요거. 난 요것도 너무 통쾌해. 솔직히 영화 볼래? 금요일에 학원 끝나고 흑 이랬는데 이 친구가 솔직히 알았는데 싫었으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잖아요. 어? 오빠가 카톡 잘못 날리셨어요. 크크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내고 난리야? 이런 마음으로 솔직히 보냈을 것 같거든? 어 맞아 눈치 준 거야 눈치. 잉? 오빠 카톡 잘못 날리셨어요. 크크크 이렇게 했으면 눈치 빠른 애면은 아 난 내가 남자였으면 요거 보는 순간 바로 그냥 아 잘못 보냈다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한테 보낸 거 맞아 땀 흑. 아 저는 또 실수하신 줄 알고. 근데 저 금요일날 시간 안 되는데. 아 그래? 그러면 언제 돼? 시간 좀 내봐 흑. 제가 왜요? 이렇게 이게 당연히 더 싫지? 와 인우공. 인우공 나왔다 인우공. 아 얘가 진짜 극혐이잖아요 진짜. 여러분 이것 봐 방에 68명 있어 68명. 이거 저장해놓은 이름도 너무 싫어. 진짜 촌스러워. 꽈대녀. 꽈대녀 김 누구누구.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 맞아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 이것 때문에 이게 별명이 인우공이 됐거든요. 인우공 레전드죠 인우공. 이거 진짜 극혐. 여러분 이거 개극혐 중에 극혐이거든요. 진짜 찌질 최고. 오빠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내일 영화 어때? 굿. 모모가 보자는데 당연히 콜이지. 아 미안. 아 모모 오빠한테 보낸다는 게 쏘리. 아 그래 나도 너인 줄 모르고 콜했다. 갑자기 10분 고민하다가 뒤에 나 아는 애 중에 방 모모라고 있는데 너랑 이름이 똑같아서 걔랑 착각함. 난 개인 줄 알고 콜한 거임. 이응 이응. 으 뒤에 저 이응 이응 붙이는 거 봐. 아 고백 공격 당하는 사람들 이름을 치토스로 읽어달라고요? 과몰입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훨씬 싫어. 이것도 레전드네 여러분. 레전드 나왔다. 이거 개웃기잖아. 요거 하시는 분들 많죠? 웃기려고? 이게 그거잖아. 여자들은 끝말을 반복해주면 좋아합니다. 요거. 어제 잘 들어가... 이 사람이 잘못 연애를 배운 거야. 어제 잘 들어갔어요? 네. 영화포가 생겼는데 주말에 영화나 볼래요? 저 주말에 약속 있는데... 있는데? 그래서 영화 못 볼 거 같아요. 같아요? 왜 화내세요? 무서워요. 무서워? 죄송해요. 죄송해? 아, 진짜 무서워. 아니야 완전 잘하는 중. 다행이다. 근데 할 거 많아? 막 밤 늦게까지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다 끝났어. 지금 원피스 보는 중이야. 아, 이거구나. 야 헐 이거 약간 여러분 같다. 야 너네 너 애니도 봐? 몰랐네? 야 진짜 나 원피스 에이스 죽을 때 진짜 울었잖아. 내가 애니 보면서 운 게 딱 두 번인데 엔젤 비트 알아? 거기서 여주 타치바나 키나데 성불할 때 울고 에이스 죽을 때 울고 요요요. 아니 그 원피스가 아니라 옷 원피스 얘기한 건데? 그렇구나 원피스 사려고? 예쁜 거? 응 잘 자. 아 자는구나. 아, 일찍 자는 새가 일찍 벌레 먹는데 잘 자. 하이루 잘 잤느뇨. 아 요거죠 뭐. 아 잠깐만 아 요것도 싫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요 그러면 요 하이루 잘 잤느뇨 이게 너무 쿨한 척을 하는 것 같아서 개 싫거든요. 요거 때문에 요거 고를게요. 잘 잤느뇨. 어 16강이다 이제 16강. 내가 싫은 거를 고르니까 저는 얘가 더 싫어요. 눈치 더 없고 그냥 개 극혐.
볼 필요도 없죠? 얘는 착해. 얘는 그냥 애니를 좋아하는 착한 친구야. 아 진짜 싫어. 나는 오히려 왼쪽이 조금 더 극혐인데? 약간 이거가 좀 재수없어. 연세대 합격하면 막 마치 그런 애들이잖아. 공부 엄청 잘하면은 여자 막 누구 원하는 사람 다 사귈 수 있을 줄 알고 약간 요런 말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연세대 합격하면 아는 척 해주냐? 야, 연세대가 뭐 있냐? 듣도 보도 못한 개쓰레기 대학 나와도 난 너만 아니면 다 괜찮아. 이거 하겠습니다. 콜당호와 오타쿠의 고백. 아 이것도 어렵네. 근데 오른쪽은 아 진짜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니 알아서 해 진짜 이럴 것 같은 느낌? 딱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더 싫어요. 와 레전드 두 개 붙었네. 아 진짜 싫은데 아, 둘 다 너무 싫은데 어떡하지? 그래 요거 친구 욕하고 뭐 그럴 수 있다 눈치 그냥 개 없는 애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극혐이고 이거 거의 1등이야 거의 나한테. 미안한데 너한테 합격하고 싶은 마음 없다. 아 잠깐만. 아니 고르자마자 이렇게 어려운 거를 준다고? 아 방금 욕했지만 아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없어. 이거야 이거. 이거 진짜 아 둘 다 진짜 싫은데. 아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다 진짜 착해. 저는 요거를 읽었으면 그냥 바로 씹을 것 같아요. 미리 보기 방지 보는 순간에 아니면 물음표 보내거나 개찌질하게 그냥 거기서 알아들었으면 되는데 응 알겠어 뭐 맛있게 먹어 이러면 되는데 밥은 원래 따로 먹는 거 아님? 그 괜히 약간 재밌는 척 쿨한 척. 나는 박토스인 줄 알고 콜한 거야. 절대 너한테 콜한 거 아니야. 어나 너 콜. 아 인후공이지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지. 얘는 뭐 얘는 그럴 수 있어. 얘가 더 싫어. 오타쿠의 고백. 와 잠깐만. 아 4강이구나. 아 역시 빡세다 생각했어. 진짜 레전드다. 불법프사 대 단체 고백. 저는 왼쪽이 더 싫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른쪽은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일단 이 방을 나가지 않아요. 방을 나가지 않고 물음표를 하거나 얘한테 쪽을 줬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다시 방 좀 초대달라 그래서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저랑 합의되지 않은 고백을 해가지고 진짜 어이없네요 진짜 개 싫어요 그냥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사바사 할 것 같아.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싫어. 이거 범죄야. 왜냐면 같이 찍은 사진을 일부러 약간 여자친구처럼 보이게 하려고 같이 프사 찍은 걸 올렸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 여자애가 진짜 예의 바르게 아 너무 싫어서 진짜 착하게 말했거든요. 남들이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랑 언제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면 이 친구가 술 먹었을 때 같이 찍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저 죄송한데 바꿔주시면 안 돼요? 솔직히 선배님 번호도 모르는데 그렇게 저랑 둘이 찍은 거 프사로 해놓으니까 좀 그래요. 절대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요. 이 말까지 했는데 갑자기 으이구 내가 부끄럽냐 요지 하고 있네? 바로 아 얘야 얘 1등 너 1등 가라. 아 잠깐만 아닌데 1등이 또 나왔네? 아 얘야 얘 얘가 진짜 싫어. 아 결승전 개빡센 거 두 개 남았네. 너무 힘든데요? 왼쪽은 그냥 얘한테 그냥 아유 그냥 됐다 그냥 이러고 찌질해 너무 찌질하다 이렇게 딱 하고 끝낼 수 있는데 이거는 근데 다행이다 아니요 바꿔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막 아 왜 어때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결승전은 의이구다. 의이구 고른 사람 있나봐. 의이구 크크.